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.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.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. 내 안에 있어라.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.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.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.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.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.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.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.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.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.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.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.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.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.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.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.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.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.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.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.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.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.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. 내 계명은 이것이다. 서로 사랑하여라.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.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.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.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.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. 그들이 내 교훈을 지켰다면 너희의 교훈도 지킬 것이다. 그러나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므로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이다.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.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.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. 내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.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. 이렇게 된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이다.
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,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.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.